이슈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진상박제 대응법. 그 사람을 알게 된 게 여기서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새벽 1시쯤 이렇게 제가 그 CCTV를 보니까 한 2, 30분을 이 안에서 계속 돌았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여기서 이러고 싼 거죠. 무인 매장을 찾은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2분 이상 쌌어요. 그래서 와 정말 한강에 돼가지고 왜 이런 점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지인이 네, 우연히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는데요. 촬영된 영상 속엔 만취 상태로 매장에 방뇨를 저지른 가면 대놓고 누운 모습이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소문난 진상 손님이라는데요. 여기다가 막 똥도 싸놓고 멍청도 싸고 내가 오지게 이걸 갖다 이렇게 놔요. 이걸 갖다. 다른 가게 앞에서도 용변을 보고 난동을 피워 생긴 웃지 못할 해프닝.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경범죄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잦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대낮에 매장을 찾아 또 일을 저질렀는데요. 고의로요. 이제 여기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그 딱 오줌 이미 바지를 내린 상태였어요. 저희는 거의 다 여자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너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반복이 되고 계속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사건이 생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무섭긴 해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음료를 쏟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인터넷에선 쉽게 더 자극적인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에겐 익숙한 고민입니다. 본인이 음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다가 본인이 엎었고 나서는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 장사치죠. 1,500원짜리 판다고 내 인생이 1,500원짜리가 된 것 같은. 하지만 진상 손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주들은 참고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위자료 액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재산상 손해액 자체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소란을 피우거나 한 달, 두 달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매출 감소라도 입증이 될 텐데 하루에 와서 어느 날 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 한 시간치 영업 손실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죠. 본인이 겪은 진상 손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사장님들. 이런 영상이 많은 공감과 위로의 댓글을 얻게 되면서 법의 도움이 아닌 SNS 공론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다는데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사이에 주변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또 이걸 하다 보면 또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몇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소셜미디어는 모든 것이 다 즉각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변호사 비용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대화로 진상 손님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내가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재능이 많고 또 합리적이고 훌륭한 내가 하는 일이니까 당신들은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또 공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인지적인 편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대중들이 볼 수 있게, 일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게 문제죠. 명예훼손죄가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처벌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문제는 없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